뭐야? 굴려! 불려! 눈알이 쿨! 요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푹푹 찌는 네.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더워서 죽을 것 같은데 열대야가 있더라고요. 맞죠. 벌써부터 열대야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밤에 보내고 계세요? 더워서 머리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가 네. 폭탄이 됐어 지금. 열받아가지고 네. 폭발했어요 지금. 아, 그래요? 근데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안 틀어놓고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은 맞아. 그 확 찌는 그거 있죠. 사우나. 네. 사우나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더워진 이 시점에 시국인 만큼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놓고 맥주 한번 딱 그냥 먹고 자면은 딱 좋거든요. 딱 네. 아니 요즘에 제재가 선호하는 주종이 뭐예요? 그럼? 아 요새는 좀 가볍게 밤에 많이 먹으니까 소주에 소주가 약간 그런 산뜻한 맛이 있잖아요. 소주의 새꽃이. 뭐야? 아니 주종을 물어봤는데 안주를 말하면 어떡해. 새꽃이. 새꽃이에요.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그 정도면 간단하게가 아니라 그냥 때려 넣는 거 같아요. 간단하게. 양이 적잖아요. 코딱지만 하잖아요. 저는 요즘에 운동하다 보니까 네. 트레이너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소맥이나 이런 거보다 정말 소주면 소주, 맥주면 맥주 이게 딱 좋대요. 섞이는 순간 그게 오히려 막 근육과 이런 거에 부담을 엄청 주고 간에도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주종 하나로 특히 증류주 이런 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품이나 이런 거. 전 그 상품 질 같은 거 먹어요. 상품 질이나 월요 같은 거. 월요 25도짜리 깔끔하게 얼음 타가지고. 아 좋다. 성공한 남자 하루. 창문 창밖 바라보면서. 저는 요즘 그거 뭐지? 그 테슬라. 그거 괜찮더라고. 네. 그거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깔끔하더라고요. 네. 성공을 마신다 그러죠. 성공을 마신다 네. 그래가지고 테슬라 다들 알고 네. 계시죠? 네. 기분 탓인가? 왜 저게 더 맛있지? 이름 효과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케팅을 잘했지. 그렇죠. 그 땡슬라가 전기차 하는데도 그러니까. 네. 주가 1000불 넘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은 역시 맥주의 계절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테슬라 덕분에 이제 그 하이트 진땡이 주가가 아주 신고가를 갱신하게 됐습니다. 네, 그 10년 만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맥주 부분이 7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 맞아. 네. 원래 그 가스랑 네 맞아요. 그, 치열하게. 네 땡이트는 항상 이제 네. 그 양대 산맥이었는데 항상 가스가 저희 어머니도 맨날 맥주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면은 저 가스만 사다 드려요. 네, 맞아요. 네. 가스도 사오라고. 네. 왜 이렇게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일본 맥주 불매 운동까지 맞아. 네, 작년부터 이어지면서 그 반사효과로 많이 이제 일본이 심지어 지금 수입 맥주가 올해 기준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했다고 해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강한 민족입니다. 네. 네, 실제로 이게 장기화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우린 먹지 않아요. 자취를 감춘 것 같아요, 아예. 네, 편의점에서. 맞아요. 심지어 이제 그 미국의 한 투자사에서도 아예 이 테슬라를 언급하면서 경쟁사인 그 버드와 땡이라는 맥주가 한국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테슬라 때문이다 라고 네,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근데 요즘에 그 테슬라 주가도 많이 폭등을 했잖아요. 네.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그 게시판 같은 데에서 보면은 아 왜 나는 테슬라를 마시기만 했을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 그거 샀어야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테슬라가 그 이름 때문에 좀 이득을 본 케이스라면 또 반대편에 최근 그 팬데믹 질병명이 어떡해. 있는 그 맥주 같은 경우 아 그래 거기 진짜 억울할 것 같더라고. 아 그러니까. 맞아. 네. 코로나 맥주. 코로나 맥주. 제가 그 맥주를 진짜 좋아했던 게 나도 캐나다에서 제가 이제 갓 성인이 됐을 때 그거 맥주에다 라임을 넣어 먹으면서 바다에서 이렇게 먹는 내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일부러 저 맥주를 구해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거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미지에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덕분에 검색이 많이 된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나 몰랐던 층도 이 코로나 맥주를 알게 되면서 오히려 1분기나 올해 3월 전년 대비 실적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아 올랐구나. 진짜? 네. 위기로 역수로 바꾼 스웩. 네, 원래 술은 사실 경기가 좀 안 풀릴 때 경기가 네. 좀 좋지 않을 때 잘 팔린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특히 맥주는 그 여름이라는 계절성에 맞물려서 더 잘 네,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가시죠. 아, 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술만 먹고 돈만 쓸 거야? 내 수익을 봐 올라가잖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취하고 또 쟁취하자. 좋아하는 주류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제 술에 취하지만 말고 우리가 이걸로 돈을 한번 챙겨보자 뭐 이런 네. 거군요. 아, 네. 드디어 제가 관심 있는 주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주류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국내 시장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네. 그러니까 윤상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내에 사실 맥주의 그 역사는 그 두 브랜드의 이렇게 대결 구도다 네, 양대산맥 구도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재밌는 포인트는 이게 일종의 13년 주기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주기적으로 이 두 회사가 13년마다 점유율이 뒤바뀌는 포인트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작년 올해부터 오늘 말씀드린 이 테슬라를 가진 회사가 본격적으로 점유율 상승하는 초기 구간이다. 하이트땡로. 네, 하이트땡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다시 높이고 네. 있는 상황이다. 개수는 그럼 13년 기다려야 돼요? 다음 주기 기다려야 돼요? 주기대로라면 그럴 수 있다. 이게 보니까 강남에 이제 술집이 많고 네. 여의도 또 직장인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이랑 여의도 점유율이 있어요. 테라가 강남에서 65.3%, 여의도에서 76.1%. 와, 여의도가 정말 많다. 네, 1년 만에 게스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 테라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맞아요. 공유 씨가 선전을 했어요. 네. 뭐 호주 청정나고 막 네, 하는 거예요. 이 맛이 청정나고다. 청정나고 테라. 근데 확실히 그 공유 씨가 그 CF 찍으면서 확 이게 각인이 돼서 맞아, 맞아, 맞아. 더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은 어머님들이 이 테라를 좋아해요. 아. 어머님층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왜요? 저도 보고 궁금하다 하고 먹어봤는데 좀 그래, 맞아. 좀 좋았어, 맛이 나는. 좋았어? 네, 저는 하이네땡 느낌 나네? 병 색깔 때문에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기성세대부터 젊은 밀레니얼 세대까지 잡자가 이번 하이트 진땡의 목표이자 마케팅 전략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되게 잘 먹힌 것 같아요. 사실 이 때라도 괜찮았는데 제일 터진 건 이 이즈백이 완전 터졌죠. 네, 맞아요. 이제. 맞습니다. 원래는 어른들이 이슬이었고 젊은이들이 철음이었거든요. 원래 그랬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이즈백으로 다 넘어간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딱 바뀌었어요. 네. 원래 소주병 자체가 항상 초록색이었잖아요. 네. 초록병이었는데 진로 땡즈백부터 그리고 좀 뭔가 파란색이라서 안 쎄 보여. 맞아요. 맞아. 조금 괜찮아 보여. 약간 실제로 약간 덜 세긴 해요. 맞아요. 약간 더 낫긴 네.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 잡는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맞아. 두꺼비를 되게 귀엽게 다시 표현해서 맞아. 굿즈도 만들고 많이 네, 땡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화제가 되게끔 맞아요. 많이 전략을 가볍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막 백팩 나오고 맞아. 무슨 굿즈. 티셔츠 나오고 뭐 굿즈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그 무신땡이랑 커버땡 아. 거기서도 콜라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 두꺼비 이즈백에 힘입어서 하이트 진땡이 점유율 60%, 소주 시장에서 60%를 돌파해서 부흥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맥주 하면 사실 유명한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네. 요즘에 네. 마트에 가면 수입 맥주도 4캔에 10,000원, 뭐 5캔에 10,000원 이렇게 하기 그럼요. 때문에 많이 먹습니다. 진짜 5캔에 12,000원 하는 거가 나와가지고 5캔 먹게 됐잖아요. 먹나요? 먹나요 지금? 4캔만 팔면은 4캔 먹을 텐데 5캔을 갑자기 들고 나오니까 그 5캔 먹는 거다. 근데 이거 조합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저는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세계 맥주 하면 역시 하이넥 땡, 예. 그리고 버드와이 땡 그렇게 생각나요. 그렇죠. 예. 지금 임당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주가 사실상 그 편의점에서 자주 팔리는 대표 맥주들인데 이런 맥주들 대부분이 그 세계 4대 맥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즐겨 마시는 편의점 맥주들이. 요즘에 그 편의점 가보면 수제 맥주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맞아. 정말 특별한 이름 같은 거. 뭐 제주 에일, 네. 뭐 강서 맥주도 있고 맞아요. 뭐 그러니까 지역말로. 네. 뭐 맞아요. 태극기도 있고. 대동강 뭐. 그 왜 갑자기 이렇게 팔리게 된 거예요? 수제 맥주가. 얼마 전에 이게 주류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소규모 맥주 업체는 양조장이 있는 곳, 그 근처 술집에서만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캔이나 병에 이제 술을 담는 장비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구비하기도 어렵고 주류법안이 바뀌면서 대기업 맥주 공장에서 위탁해가지고 제조 생산을 하고 유통을 그 대기업이랑 협업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주류 기업들 엄청 경쟁이 과열된 양상이네요. 그럼 너도 나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압도적인 1위가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대기업들도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면은 사실은 그 수제 맥주 1위가 이 보스턴 맥주라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오히려 이제 주가들이 많이 빠질 때 신고가를 갱신하고 계속해서 올랐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로 시작하는 맥주 이름 잘 아시죠? 아, 네, 수제 맥주 1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
근데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조금 대중적인 맥주 말고 이런 수제 맥주 느낌 나는 이런 것들 많이 찾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화되고 있고 국내에 있는 많은 수제 맥주들도 이런 기업들이 인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여기 거위 모양의 그 알아요. 아시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것도 부스, 아까 부스. 네, 버드 땡땡 만드는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아, 버드네겟. 네네네. 이런 식으로 수제 맥주 잘 나가고 크는 회사들은 다 인수를 해서 또 자기 브랜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버드가 부스를 인수했네요. 네네네. 그러게요. 가지고 있죠. 저거 익선동에 들어왔었잖아요. 익선동. 네, 익선동에 들어오더니 요새는 편의점에서도 이제 그쵸. 캔으로 네. 그 버드 걔네들이 네, 거기가 가져가서 그러거나 사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해버리고. 정말. 야, 근데 다 가져갔네. 술 얘기하니까 진짜 이 셋은 되게 멈추지 않는 거 좋네요.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네.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가 뭐예요? 벨기에 맥주가 네. 잘 나가지 않아요? 네, 그러게. 그래? 맥주 하면 독일 아닌가? 아니, 벨기에가 맞아, 맥주 1위래. 아, 네. 그래? 독일이 아니구나. 종류가 엄청 많다는데. 그 버드 만드는 회사가 사실 벨기에 회사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진 게 맞고요. 너무 당연한 결과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맥주는 중국 맥주입니다. 아, 이유가 많아요. 대륙의 힘. 대륙의 힘. 그거. 아, 따오. 따오. 많이들 따오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따오는 아쉽게도 점유율 2위. 그러니까 중국 내수 점유율 2위고요. 아, 진짜? 네, 1위는 조금 친숙하지 않으실 텐데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가 이름이 설화 맥주라는 설화 거예요. 설화 맥주? 네네네. 오, 눈꽃 맥주네. 네, 눈꽃 맥주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 내수에만 팔리고 아직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세계에서 와, 가장 많이 팔려요. 내수,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대단하네. 네. 그런데 이미 재작년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되게 재밌는 사실이 우리나라 그 화장품 회사 중에 아. 눈꽃수라고 이미 브랜드가 아, 네. 있잖아요. 아, 있죠. 네. 그 중국에서 설화 잘 팔리잖아요. 땡. 네, 설화 네 중국에서 잘 팔리잖아요. 네. 그래서 유사한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뭐 주류, 음료, 패션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고 싶은데도 이 상표권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름을 바꿔서 들어와야겠네. 네, 근데 이제 이 회사 측도 이름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치. 네, 그래서 2021년쯤에 이 상표권 만료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들어오면 또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중국 1위 맥주는 네. 상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네, 상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투자도 할 수 있어요. 더 재밌는 점은 우리가 아까 알고 있던 글로벌 2위 네덜란드 하이네땡 네. 맥주 회사 있잖아요. 네. 그 회사도 이 회사의 잠재력을 보고 2018년에 40% 지분을 이미 인수를 했습니다. 야, 40%? 네네네. 하이네랑 버드땡이 다 가져가네. 그렇죠? 네, 1, 2위를 가지고 있고요. 어.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그 명품 쪽 네. 쪽 시장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계속 인수전이 네.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사실 우리도 이제 일본 불매운동 한창 있을 때 일본 맥주가 어느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지 SNS에 맞아요. 공유하고 이랬거든요. 네. 네. 항상 저희가 먹는 것도 어디에 상장돼 있는지 어떤 회사인지 좀 봐야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글로벌 맥주 회사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네네. 왔는데요. 글로벌 1위 맥주 회사 AB 인베땡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 벨기에 회사고 아. 미국에도 상장이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대중적인 맥주들 뭐 버드 땡땡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고요. 사실 오땡 맥주의 주인이에요. 100%. 아, 100%? 네, 100%. 이게 사실상 외국 회사입니다, 오땡 맥주는. 국내 게 아니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고요. 하이네땡은 글로벌 2위 점유율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이네땡 맥주 플러스 또 이 회사도 아까 그 중국 1위 맥주도 인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싱가포르 혹시 가시면 아~ 호랑이 맥주 아, 네. 있습니다. 아, 너무 기가 막히죠. 네. 그런 동남아 잘 나가는 맥주 회사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 사전 정보를 하나 입수했는데 제재님께서 그 불 시작하는 너무 맥주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대학교 때 프랑스 갔다가 처음 먹어가지고 뭐야 가지고 근데 저 맥주 유독 여성분들이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게 네. 약간 좀 그런 과일향이랑 네. 산뜻한 맛이 맞아요. 많이 나가지고 맛있어요. 네. 오렌지 저희, 향인가? 맞아요. 뭐 들어가 있는. 아무튼 그런 재재님 좋아하시는 술도 글로벌 3위 회사니까 아, 투자를 역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요즘에 스포츠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네. 올림픽과 같은 빅 이벤트가 있으면 아. 항상 이 주류 업체들이 그 후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챔피언. 그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네땡이 완벽하게 맞아요. 잡고 있고 맞아요. 거의 뭐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컵에 막 이렇게 막 그게 막 맥주 캔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항상 광고도 갑자기 친구들하고 축구 보려고 그러는데 맞아. 갑자기 갖고 와가지고 꽉 두두두 맞아 막 2만 원 들고 그럼 갑자기 축구 선수 피를로가 와가지고 이렇게 짠하고 가고 맞아, 막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항상 이 경기를 볼 땐 이걸 마셔야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있고 근데 요즘에 좀 골프 채널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하이트 진땡 같은 경우에는 골프 그 이벤트에다가 후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뭐 모자 같은 데 보면 다 하이트 진땡. 그리고
그 저는 공연을 가끔 가잖아요. 그럼 페스티벌 무슨 락 페스티벌 무슨 페스티벌 무슨 DJ 페스티벌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꼭 주류 회사가 그게 들어와요. 그렇죠. 협찬이 스폰이 네. 들어와요. 무슨 아, 맞아. 네. 그럼 많이 가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가면은 그 술을 이렇게 쫙 깔아줘요. 네. 그래서 무대 올라갈 때 약간 다른 걸 들고 올라가면 절대 안 돼. 아, 그게 다 절대 안 돼. 아.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또 맥주를 무조건 이 맥주만 판매를 하고 뭐 다른 맥주는 아예 반입 금지 뭐 이런 거죠. 딘딘도 그럼 공연할 때 맥주 들고 올라가가지고 마시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아 저는 때리죠 원샷. 아, 원샷 때리고 오. 그렇게 해줘야지 분위기 올라가요. 그러다가 틀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백차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아 아니면 한숨 아 하면 되잖아. 이거 소리 내 소리 질러 마이크 던져 소리 질러 뒤에서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페스티벌 같은데 공식 후원으로 굉장히 주류 업체에서 많이 들어오죠. 맞죠. 네. 이렇게 밀레니얼들 마음을 사로잡아야 또 이제 많이 매출도 올릴 수 있고 브랜드 효과도 좋을 테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이네땡이 정말 마케팅을 잘해서 잘해. 스포츠하면 우리 회사다. 맞아, 뭐 축구 보면서는 우리 맥주지라는 거를 맞아, 너무 맞아. 잘 각인시켜놨기 때문에 페스티벌도 네 공연도 그렇고 거의 세뇌당한 것 같아요. 약간 네. 저 별 모양이랑 저 글씨를 보면 놀고 싶어. 맞아요. 불타올라요 네. 약간. 아 근데 이렇게 페스티벌 많은 시즌에 딱 맥주를 마셔줘야 밖에서 난리 나고 트름 하는 척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죠. 너무 다 취소가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사실 주류 업계들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이 외부 행사가 다 지금 어쨌든 취소된 그쵸, 상황이니까 그쵸. 업계들은 이 외에 지금 이 가정 홈술족 집에서 드시는 분들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하이네땡이 재밌는 마케팅을 발표했는데 보신 것처럼 그 007의 주인공 제임스 본드. 아, 제임스 본드. 네, 원래 이렇게 멋있는 술을 고도수의 술을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광고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텐더한테 술을 주니까 됐고 무알콜로 줘 이렇게 하면서 무알콜을 마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근무 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재택근무가 아무래도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하이네땡의 마케팅 전략도 나 지금 일하러 가야 되니까 뭐 알콜 말고 논알콜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글로벌 트렌드가 고도수가 아니라 저도수 더 나아가서 무알콜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정말 많은 걸 바꿔놓은 것 같아요. 네. 모든 업종에 걸쳐서 특히 이제 기업들이 이 언택트에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 더 높은 성과를 맞아, 가져가는 맞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뭐 여름인데 어떤 분들은 뭐 맥주 같은 주류 업계에 겨울에 투자를 해놓고 여름에 판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계절적인 이슈도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뭐 조금 어떤 일들이 있냐 보면은 지금 2차 감염 우려로 좀 다시 좀 재확산 우려도 있긴 하지만 그 전에 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빨리 먼저 회복을 했었잖아요. 네. 그럴 때 바로 그 우리 아까 말한 칭으로 시작하는 맥주 같은 네. 경우는 중국에 내수에 있는 공장이 풀가동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 상황인 거예요. 네,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하이트 진땡에 네. 이스백 있잖아요. 네. 그게 업계 이제 나오고 최초로 오히려 우리 일본이나 이런 데 역수출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6월부터 수출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수를 벗어나서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그 불닭으로 시작했던 면도 네. 그런 거 하나로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완전 대박이 났었잖아요. 또 이게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이슈기도 한 거죠. 야, 저 두꺼비 멀리 가네. 와, 네, 기가 막힌데요?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내수 시장은 좀 정체가 됐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정말 호재가 많이 있네요, 생각보다는. 네. 맞습니다. 이게 밖으로 나가면은 이거는 네. 약간 좋은 징조인데. 네, 맞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으로 주류 매출도 뭐 폭증한 상황입니다. 뭐 3월 셋째 주 기준으로 거의 세 자릿수 증가하고요. 온라인으로 산다고요? 네. 이제 술을 그 매장 셧다운을 시켜버리니까 술을 드시고자 하는 수요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배달시키고 온라인으로 사는데요. 근데 몇몇 회사 빼고는 주가가 거의 위로는 거의 못 올라가고 약간 좀 약간 정체가 되어 있다 약간 이런 인상을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0%는 그런 외부 행사 때문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지연되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시간의 문제지 오히려 지금 악재가 더 나왔을 때 역발상으로 한번 결국은 다시 수요가 발생할 기업들은 줍줍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네. 그래서 요새 집에서 혼술하면서 퇴근 후에 이 미국장 개장을 기다리는 스마트한 개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밀레니엄 세대들이 투자를 뭐 비트코인 하듯이 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사실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뭐 예. 세계를 탐험하는 것처럼 여행 다니는 것처럼 종목도 공부해보고 네. 종목을 발굴하고 그럼요. 그러면서 또 코로나19 이슈도 겪으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소몽님은 좀 되게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이것저것. 네. 아 저도 진짜 이 개미들이 네.
되게 스마트해졌다. 진짜 정말 똑똑하게 요즘은 투자도 되게 스마트하고 현명하게 한다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거 기여를 많이 도너리에서 해줘서 이런 프로가 사실 계속 계속 많이 생기고 또 오래오래 다음 시즌 생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흐르는 거 눈물이네요. 오늘 조금. 아니 어쨌든 마지막인데 그래도 네. 선생님이 약간 투자에 대한 조언 하나만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방송 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짬바를 꼭 얘기했었어요. 첫 방송 때. 네. 투자에 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혹시 짬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짬에서 나오는 말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투자에서도 경험이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이 한번 이거 겪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담담해 진다고. 근데 이제 한번 제 주변에서도 이거 한번 겪었더니 이제 또 워낙 급락과 급등을 겪었더니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경험이 엄청 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방송을 네. 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거는 정말 큰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게 되게 자산이니까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진짜 동학개미로 여기에 참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소소한 성과도 올리고 또 걔가 경제방송 그때 막 했을 때랑은 좀 많이 다른 분위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렇습니다. 제재 씨. 소모님께 매주 좀 유익한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는 이야기, 트렌드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매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아, 왜 또 울려버렸어? 아니. 뭘 울어요. 아련하지 않아. 전혀 이렇게 아쉽게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교 씨도 남아있고 저희는. 그렇죠. 그리고 또 몰라요. 우리 스쿨은 죽지 않아요. 맞아요. 불사조. 네. 네, 불사조입니다. 네, 미리 좀 알려주세요. 네. 진짜 제가 아는 프로그램이 사무실에 안 없어져 있던데? 제가 아는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아는 프로그램 중에 가장 질기게 버티고 있는 온라인 너튜브로 시작해가지고 시즌 1 갔다가 없어지겠거니 했는데 시즌 파일럿도 가고 시즌 1 가고 시즌 2까지 온 거예요. 다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저희는 시즌 3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처럼 인사하고 이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돈 워리 비 해피.